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어측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이날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전향한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두 사람이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말 피소당한 뒤 취하다며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해당 매체에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모욕적인 메시지 등은 B씨가 나를 자극하려는 이유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